이게 저기 음반 이게 안 바뀌었어. 아니 대충 가사는 알아도 완전하게 전부 애우는 곡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다 반주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가사가 안 나오면은 부를 수가 없어. 아시죠 그 심정? 옛날에 다 애워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이야. 어떻게 조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준비가 됐어요? 사랑과 사랑과
안심이라는 언니가 여기 계셔. 근데 오래간만에 제가 우리 언니가 왜 요즘에 안 보일까 그러고서 노래를 준비했는데 딱 나타났어. 야, 딱 성견 지명이 있었던 거요. 그래서 불러드렸어. 네? 어디에서? 19금에서? 아, 저도 어저께 유튜브를 보고서 아유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서 오늘 좀 안 입으려고 그랬어. 좀 너무 섹시한 것 같아서. 제가 실력으로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괜히 이 비주얼 이런 걸로 하면은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 입으려고 했는데 아까 7부 바지를 입었거든. 입었는데 섹시하죠? 너무 더운 거야. 막 가운데가 막 땀이 돼가지고 막 끈적끈적하고 흘러내리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그냥 이걸로 입었어. 시원하기 좋긴 한데 안 섹시해? 아, 제가 너무 섹시한 것 같아서 조금. 응? 빨간 반지 입었어 저기. 그거 반바지요. 오늘도 입긴 입었어. 고쟁이요, 고쟁이 이거. 반바지야 이것도. 이를테면 반바지. 보여드릴까? 반바지. 아,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살이 보이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좀 민망했어. 그래서 안 입으려고 했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여기서 팔짝팔짝 뛰고 나면은 지금도 벌써 땀이 여기 막 젖었어. 근데 사실 땀을 많이 흘리면 시원하고 좋다. 땀 등산 해보신 분들이 알죠?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오히려 시원해져. 그런 맛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노래 또 주세요. 친구야! 바람이 불면
죽는 사람이 인자인데, 아유, 은나라 품바가 발벌레다가 안 밟았어. 아니, 제가. 제가 보기에는 참 이렇게 거식이 좀 순박해 보여도 제가 조금 폭력기가 있거든. 우리 은나라 분반이 얼마나 연약해요. 심성도 얼마나 곱고 착한지 몰라. 저 뒤로 가가지고 제가 꿀밤 몇 대 때릴 수도 있죠. 내 돈 내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팬님들이 계시는데 아유 그럼 큰일 나지. 잘 부탁드립니다. 자고로 남자들은 힘을 많이 쓰게 만들어야 해요. 응? 이렇게 앉아서 촬영만 해다가도 내일은 무슨 일 하셔? 노가다 하지. 노가다 하지. 잠자? 국회의사랑 공무원이야. 국회의사랑. 재우면 안 돼. 국회의사랑 공무원. 아니 잠만 자. 국회의사랑 가셔. 그럼 밤에만 일해? 아니 국회의사랑 공무원이라고. 국회의사랑 공무원은 뭔 일하는 거예요? 하자는 일. 잠자도 그냥 월급이 막 나와? 국회의사당에서 안 되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아, 왜냐하면 우리 그 서울맨님도 일을 하시잖아. 남자들은 일을 안 하면은 괜히 옆에 사람 시비 걸고 싸운다. 그 남자들은 힘을 빼놔야 돼. 밤에 빼놓던 낮에 빼놓던. 언니한테 보내. 힘을 빼놔야 세상이 조용해. 이게 전쟁이 왜 일어나는데 그 푸푸푸 뭐여 뭐시기야 거시기야 걔가 밤 일을 못하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여 힘쓰려고. 키가 커서 왜? 왜 이걸 해봐야 돼? 키가 커서 부러워. 나 쬐끔하잖아. 아니 뭔 소리여. 우리 은나라 분반님은 키는 조금 작아도 비율이 아주 32, 20, 32? 비율이 8등신이요. 그죠? 8등신이요. 저는 12등신. 34, 24, 34. 제일 섹시하죠? 아유, 또. 조금 더 올리라는 뜻이요. 밑밥을 깔아봐, 밑밥을 깔아. 어떤 게 섹시한 건데? 자체가 이렇게 까면 섹시해진 거예요, 무조건. 요즘에 그래서 섹시한 거를 공부를 많이 해요, 유튜브로. 어떻게 하면 섹시해 보일까? 안 섹시하니까 서울맨님이 까자라. 은나라님은 어디가 섹시한지 알아? 섹시한 데가 있어요. 어? 없다고? 아니 팬님들이 섹시하지 않다고 그러면 어떡해. 얼굴이 섹시. 아니요. 뒤로 돌아봐봐요. 뒤로. 요 꼬리가 있잖아. 이게 제일 섹시해요. 얼마나 섹시해. 꼬리를 안 달아도 어? 꼬리를 안 달아도 여운데 꼬리를 달아가지고 구미호가 돼버렸어. 구미호. 아유 감사. 미쳤다. 미쳤다. 맥주 3병 해령해 주세요. 나 봤어? 몰라. 뭐 봤어? 이빨. 뭐 없어졌어? 뭐 없어졌어? 아니. 여기 이제 눈들이 지금 몇 개예요? 지금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거를 떨어뜨려. 괜찮아? 괜찮아. 한 개 주면은 우리 은나라 품바님은 두 개로 주거든. 괜찮아. 또 가져가 드리자. 자. 우리 차순이 언니 잡고 칩시다. 자, 가겠습니다.
위한 신청곡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여자 말을 안 들으면은 잘못하다가는 망해. 다 뺏기는 수가 있어. 여자들이 촉이 얼마나 빠른데 남자들이 바람 피울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뭐 바람 피워도 내 마누라는 모르겠지 하면서 바람 피우잖아. 아니 입을 싹 닦고서 아닌 것처럼 하잖아. 여자들은 다 알아. 그지? 이게 촉이라는 게 있어. 남자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요. 아무리 바람 피우고서 깨끗이 씻고 팬티 바로 딱 입고 집에 들어가잖아. 다 알아. 응. 참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식 때문에 참고 또 이혼해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지. 다 알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빠가 가르쳐줬잖여. 아까 집에서 내놨을 것이요. 내놨어. 아유, 여기 이렇게 겪어보신 우리 여기 잘생긴 미남 오빠도 경험이 있을 것이야. 응? 아주 완벽하게 참 이렇게 잘 속일 것 같아. 근데 여자들은 다 안단 말이야.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에요? 확실해? 아직까지? 야, 언니도 속고 있구나. 아직까지? 우리 오빠 입자는 누구여요? 아니, 왜 이렇게 여러 명이야? 왜 여러 명이야? 다 서로 이름. 야, 능력 있으시네요. 역시 외모가 출중하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을 거닐고 다니시네요. 이 양말이 내 거야, 원래.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나눠먹기야? 좋은 세상이요. 원래 내 거야. 원래 내 거, 아우, 나 인기 좋다라, 뭐. 자, 쓰다가 또 질리면 또 바꿔치기 하고. 야,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언제 그러면 1번, 응. 2번. 어, 그리고 우리 그 임자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 임자 없으신 분들은 받아요, 그, 받아요. 어, 아주 여자랑 똑같이 생긴 그 인형이 있대요. 어? 감촉이 더 좋고 너무나 예쁘고 미인이고 아주 섹시한 그런 인형이 있대. 어, 그런 인형을 요즘에 많이 활용한다 그러더라고. 에, 아, 야, 해봤어? 남자로 그렇게 사봤어? 아니. 듣기만 해도 거북해. 아, 언니 대박이다. 듣기만 해도 거북해. 응, 듣기만 해도 그 여자들은 싫어해. 대부분 싫어해. 남자들은 그런 것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자, 그 다음 노래 주세요. 아니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저기 오작교가 나오는데요? 그거 말고? 예, 네, 그 다음에 일단 바람의 소원. 하나 틀어주세요. 바람의 소원이라고. 노래 아시죠? 바람의 소원 노래 들어봤죠? 2020년도에 이른 봄에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은 친구 생각이 나서 오늘 바람도 쌩쌩 많이 불고 해가지고 한번 생각나서 불러보겠습니다. 네.
아유 제 절친인데 나랑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자궁 쪽에 물혹이 생겼다고 순천향 병원에 가서 빼고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고 며칠 뒤에 수술 잘했어. 오 잘했어. 며칠 뒤에 퇴근해. 3일만 있으면 퇴근해. 그래서 병문안 안 가도 되겠어? 아 그럼 뭐 별거 아닌데 물혹되는 거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말았어. 그런데 한 열흘 있다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래. 근데 퇴원하고 나서 갑자기 2-3일 있다가 열이 났나 봐. 그 수술이 뭔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급하게 순천향병원으로 갔다가 그 열이 많이 올라서 폐로 이렇게 열 그 폐로 어떻게 됐다 그랬지?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믿겨지지가 않아서 한 몇 개월 동안은 저도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계속 제가 카톡을 해서 친구야 내 카톡 받아 전화 받아 계속 이제 그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게 예, 와닿더라고요. 그 친구가 없는 빈자리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생각이 나면은 저도 모르게 그런 감정이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십시오. 정말 정말 이 또다
Yeah.